윤석열 정권이 자기 세력의 결집만으로 총선에 승리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는 건 틀린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지지했던 사람들만 끌어모으면 총선에서 이긴다. 숫자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 지금 많은 이 입장 진영의 평론, 정치 평론가들이 윤석열 정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의 지지율만 회복하는 것만으로 총선에서 이기고 있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데 그 분석은 틀렸어요. 왜?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지지층들만 결집을 해가지고는 총선에서 윤석열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윤석열은 뭐냐? 승자에게 투표하라고 하는 스윙보트들한테 자기들을 강하게 결집시킨 후에, 자기 진영을 강하게 결집시킨 후에 각종 여론조사와 각종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서 윤석열이 다시 강하게 뭉쳤다. 윤석열 진영이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이런 바람을 일으키면서 스윙보터들에게, 스윙보터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지라도 여러분들도 결국은 승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뜨꾸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꼬시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중간층에 대해서 어필하는 전략이 없지만 윤석열 정권이 어느 순간 45%, 48% 이 지지율로 올라서는 순간부터는 윤석열 정권, 물론 그것이 올라설지 안 올라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들의 계획은 윤석열 정권은 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삼고 있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스윙보터들한테 유화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총선 승리의 1단계는 일단 지지층의 결집, 2단계는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스윙보터들에게 승자에게 투표하라. 뭘 통해서 승자라는 것을, 총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승자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방송과 언론과 다음에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현 대통령 특보, MB 시절의 종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반드시 앉히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어떤 피해에도 불구하고 앉히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KBS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처리 문제. 윤석열 정권은 KBS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윤석열 정권은 KBS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것을 강행해서 KBS 전체의 영향력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KBS의 우리나라의 시청률 1위, 다음에 공신력 1위의 매체, 중간층 등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입장 진영의 시민들에서는 공신력 1위의 방송 매체가 MBC이지만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KBS가 공신력 1위, 신뢰도 1위 매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아예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하면서 KBS를 완전히 나락에 빠뜨려버리고 시청률도 떨어뜨려버림으로써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려고 하느냐. TV조선과 채널A를 앉히려고 한다. TV조선과 채널A를 가지고서 내년 총선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지지층 결집 후 스윙보터들에게, 그래서 KBS는 완전 무력화시키고 시청률이 바닥을 치게 만들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까지 만들게 하고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KBS 9시 뉴스 대신에 TV조선 9시 뉴스와 채널A 8시 9시 뉴스를 이제 국민들의 대다수가 시청하게끔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빅픽처입니다. 지금 이 사태는 간단히 볼 사태는 아닙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동관에 관련된 사태는 간단히 볼 사태는 아닙니다.